굳이 여기에 달려들 필요는 없고. 후퇴를 아니 하시겠나? 자, 근위대 집전 1.4. Only half the enemy force remains between us and victory. 장군 여기 있네. 얘만 죽으면 끝납니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장군님, 골로 가실 때 안 되셨습니까? 가셔야지요. 자, 러스 원. 와, 장군 진짜 튼튼하다. 안 죽어. 야, 갑옷 소리 봐. 탕탕거리네. 뭔 놈의 갑옷이 이렇게 튼튼해? 와, 뭐 안 죽어? 나는 영웅이다! 죽지 않는다! 헤드샷! 오! 야, 뭐가 이래 튼튼해? 전마들이 분주해졌다. 아, 창병대하고는 별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뒤로 빼! 창병대 타고 오잖아, 뒤로 빼. 전마들하고 1대1로 싸울 생각 따윈 없어. 미쳤다고 청병대 담벼들아. 후퇴! 하하! 달려들지마! 무시해 무시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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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끊어내고! 와... 야, 차오갑사, 갑사가 보고싶다. 미친 근위대가 죽지 않아! 뭐야 이게! 전마들 집에 안간다. 화살은 다 썼는데. 창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너무 많아. 이 전투를 도대체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야? 초원 집결. 이건 시간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좀 곤란해졌어. 참병대가 무섭기 때문에 함부로 개겼다가는 진짜 사라진다. 야, 장군 농골 치리대 말고 중기병대 어딨어? 여기있다. 몽칼 중기병대. 자, 이제부터 돌격전을 준비하라. 우리는 뛰어볼 것이며 승리할 것이다! 자, 미디브의 버그가 있지요. 유닛 겹치기. 유닛, 뭐냐, 미디브는 아예 사람 다 한다는 유닛 겹치기. 전방에는 니가 맡아라. 니가 창이 되어라. 폭탄 준비 완료. 바다 패밀리를 위하여! 정군. 얼격! 우리가 바로 티모토다! 야야야, 장군 혼자 도망간다! 뭐야 이거? 야, 장군 짠다! 미친! 한 번에 격파! 자, 장군놈 잡으러 간다! 가자! 추격하라!
야 장군 진짜 빨라. 빛의 속도로 도망간다. 이런 미친 여기 잘못 건드렸어? 빨간선 이 선만 치러면 돼! 도망간다! Great victories like this go to only the greatest of men! 아군 손실 160명, 적군 1151명, 깔끔한 승리! 이게 바로 전술의 차이. 하이빔! 좋았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몸값을 요구한다. 처형하라!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다. 너희들이 우리하고 전투에서 진다면 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승리하였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아시겠는가? 노블 포, let us see if we can reach an agreement. 웃기고 있고. 조공을 하라. 기간은 한 12개월 할부로 해주마. 500원씩. 야, 너무 훌륭한데 이거. Your plan seems balanced enough to me. Goodbye. We look forward to our next meeting. 러시아 별 거 없어요. 러시아도 뭐 별 거 없기 때문에. 감시탑 세워놨네. 오, 러시아가 지들 지리 정보를 넘겼어. 지들 성하고 다 저기 있네요. 지도가 뭔가 깔끔해진 느낌이다. 우리도 무역 상인들을 좀 고용해서 좀 해먹어야겠는데? 뭐야, 야, 역광을 당했어. 뭐야, 이게? 야, 뭔 상인한테, 상인이 대들질 못해. 네, 유럽 배경입니다. 잠입! 아주 훌륭하군. 좋았어. 다음! 우리는 브라더후드를 나중에 키워야겠다. 암살자 부대를 만들어서 브라더후드를 키워야겠어. 그리고 멋지게 싸워야겠어. 브라더후드라. 나쁘지 않군. 아, 우리 아까 전쟁으로 애들이 욱수로 어? 훌륭해졌네. 겸씨가 아주 대단해졌어. 갑시다. 땅 입수짐. 브라더후드. BM 더 후드짐. BM 후드잼. 그건 뭐야? 내 머리야? 나의 머리? 자, 전국의 첩보원들을 뽀려라. 첩보원을 뽀려주지. 전 세계로 첩보원을 뿌린다. 자, 멀고 먼 여행이 되겠구만. 신관이시여. 야, 야들 진짜 잘 놀란다. 벌써 5성이야? 이 중에 수행원 중에 재밌는 거 있던데? 아직까지 안 나왔네요. 좋아서 무역을 하라. 근데 어디서 무역을 하지? 야, 밖에 저거 전마 잡아야 되는데. 18. 아, 또 역광가. 뭔 놈의 맨날, 잡았나, 우리가? 야, 우리가 잡았네. 오. 야, 18% 성공했어. 뭐, 이거? 훌륭한 신구로군.
18%를 성공하다니. 어, 첫째. 야, 아주 굉장한 치구야. 어, 십자군 어찌 되었습니까? 십자군은 아직까지 소집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아요. 어,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세력 지도자가 죽었어. 이집트가 미쳐 날뛰고 있군. 병사 뭐냐 교환식을 해야겠다. 야들 병사 위로 올려서 재훈련시키고 야들 병사 밑으로 내려. 병사를 교환해야겠어. 그게 아주 효율적이라. 샤시샤굴이라 여기가 아주 좋은 곳이지. 유자비. 지금 우리가 순이익이 보자. 오우, 야, 생각보다 많이 벌리네. 조공을 500원씩 받고 있으니. 야, 부정부패 기타는 뭐냐? 나쁘지 않네요. 예, 어서오세요. 어, 이제 전 세계로 첩보원들을 보냈으니. 어, 이제 소식이 들어오면 이제 우린 암살자들을 보내자고. 어, 그랜드 마스터급에 한 명만 나와도 그건 대박이다. 다 씹어먹을 거야. 어, 십성 암살자 그랜드 마스터. 빨리 니들은 절로 이동해. 그렇지. 니는 그냥 계속 야 전탕하고. Approach to open negotiations. 반갑습니다. 어, 니들도 절로 가. 야는 이쪽으로 보내야겠다. 어, 비지안탄 제국 쪽으로 됐고. 야, 병사 비니까 헐가분하네. 첩보원. 자, 이제 미친듯이 턴을 돌린다. 아까 아주 대단한 전투로 저 사르케를 먹었지. 어, 나중에 이제 코끼리의 뭐냐 어, 코끼리의 미사일 달아서 쏠겁니다. 어, 코끼리의 그 화차를 달 수 있어요. 어, 그게 거의 최종 병기지. 어, 코끼리의 화차라니.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도착합니다. 하이여 찬란 성공. 마다러시아! 또 뭔일이야? 러시아가 술술을 부리는군. 좋았어, 천원을 받았다. 우리의 훌륭한 의회는 나한텐 돈을 아주 그냥 막 퍼주는구만. 성우로 전환이라. 마을회관. 어, 일단은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어, 일단은 돈을 끌어당기자고. 어, 수비병이 교체되었고 다음에는 이제 재훈련을 시작해야겠네요. 야, 또 러시아가 뭐 준다? 뇌물받으란다. 닌자를 보내야겠구만. 아직까지 암살자 못 치워. 암살자 어딨어? 야, 암살자를 좀 앞으로 땡겨. 우리는 암살자가 중요하다. 그렇죠. 어, 의회는 아주 그냥 날 위해서 아주 그냥 어, 국민 세금을 아주 잘 참감해서 나에게 바치는 것. 이며 숙청! 어, 빛보다 빠른 숙청이 뭔지 보여주지. 좋았어. 수비병 도착! 재훈련 시작! 어, 다시 재훈련 시키고 어, 애들 정비해서 어, 준비시킵시다. 어, 다우라. 1000년 이상 사용된 다우라. 게임 추천은 어, 네이버 밴드라 방송국에서 해주시면 어, 검토해보겠습니다. 첩보원이 끝까지 올라갔구만. 하지만 거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또 마들러시아가 술술을 부리는군. 니 진짜 가만히 있어라. 내 바로 암살자 만들어진 바로 보낸다.
너를 바로 잡아주지. 이번에 교황이 있는 데로 좀 가볼까? 스페인하고 밀라에는, 밀라노는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돌입했네요. 모르르후파! 아, 저기가 바로 모스크바요. 여기 있네. 어디있어? 여기다 싶은데? 아닌가? 아, 여기가 모스크바 왔네. 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거 없어요. 아, 정말 별거 없습니다. 인구가 5,000명밖에 안 되네. 넌 뭐야? 너는 무엇인가? 러시아가 끝까지 깔짝깔짝거리는군. 슈바덕, I have many fine wares. 근데 우리는 말 털 수 있는 아들 없나? 너 입으로 먹고 살 아들 없나? 외교관. 그렇지. 야, 외교를 안 하는 나라 어디서 도대체? 무슨 우리는 뭐냐, 최신 문물을 뭐 단절하고 살 거야? 어, 십자군들이 이제 슬슬 등장할 거예요. 아까 십자군 원정이 예루살렘에 선포되면서 십자군들이 올라옵니다. 좋았어, 뭔 일이야? 어, 뭐야? 이런 미친 트루크 상인이 우리를 배신했다! 암살자를 보내라! 단칼에 베주지. 당장 암살자를 보내서 전마들의 목을 다버려. 안되겠구만. 숙청을 시작하라. 숙청. 요인? 이 사악한 자를 암살하라. 알아들었습니다. 암살을 시작하겠습니다. We save the finest goods for you, Isadik. 네 아들 유자비는 안 드나? 아사딕. 아, 100원씩 드네. 상인은 안 들고. 야, 첩보는 좀 술 좀 줄이자. 야, 굶어 죽겠어. 이런 미친. 꺼져! 야, 죽어 빨리. 야, 재정 파탄 난다. 뭐야 이게? 돈을 좀 더 받아야겠군. 야, 재정이 파탄나고 있어. 됐다, 매우 높은 세율을 하고. 야, 그래도 부족한데. 심각하다. 일단은 상인 보내서 야 잡고. 잡았나? 헐, 못 잡았어. 암살자를 보내라! 12% 미친, 9% 더 미친, 6% 하하! 암살자가 쓰레기야! 암살! 아니 이게 뭐야! 어, 미친 걸림! 이런 미친 경비병이라니! 삭템 실패. 나이가 31살이네. 아, 암살자가 200원인가 유자비가. 와, 비싸다. 잠시만. 야, 뜬금없이 파산하겠어. 우리 뭐 가게도 왜 이래? 뭐 전쟁도 안 쳤는데 나 다 죽어 그냥. 개판이군. 잠깐만, 재정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 이마는 해고 못하나? 야, 꺼져! 빨리 너 죽어! 야, 죽어야 되는데? 이걸 숨었다고 생각하니? 원조를 받아야. 오, 강력하군. 별거 없네. 야, 이건 뭐야, 십자군인가? 어, 폴란드 귀족기마대. 보자. You have some. Have you something new to trade with us? 다음에 할 거. 야, 여기 들어가봐. 잠입한다.
아니? 별거 아니? 이건 뭐지? 뭐지? 찔러야겠군. 어? 아니! 뭐야 이건! 역시 암살자군. 너 뭐냐? 미친, 저게 통할 거라 생각하는 건가? 야, 진짜 저게 통할 거라 생각하고 잠입한 거야? 미친놈이군. 에루살렘. 아니? 성화나? 오, 후카시! 변장에 다닌다. 변장에 다니냐? 야, 잠입했어. 이게 공선전 때 뭐냐 좀 효율적이지 않나? 어, 그냥 문 열어갖고 털 수 있을 텐데 아마. 어, 일단은 열은 비잔티움 일단 밝혀보고. 아, 돈이 큰 문제가 되는데. 어, 이 미친 돈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어! 암살자도 암살에 실패하고 개판이고. 뭐야, 죽었어! 저 친구 뭐야? 잉글랜드하고 비잔티움 제국하고 전쟁이 일어났네요. 자, 암살자를 한 번 더 보낸다! 암살! 으아! 뭐야! 문에 부딪혀 죽었어! 뭐야, 이게! 이런 미친! 암살자가 죽었어! 음? 뭐지? 무슨 일 일어난 거야? 아, 어이, 그림자 그대를 숨겨주기. 역시 초급 암살자는 믿을 게 안 돼. 어, 가면 뭐 다 털려와. 브라더후드 외교관, 가라! You may speak. 휴전을 하자! I should not expect us to agree. 조공을 하라! 천원씩 하라! 12개월 할부로 하라! 제안한다. You would presume we want this? 이런 미친놈이 어디서 매년 뭔 허스 제공하겠다? 미쳤군! 니들이 조공하라! 650원을 세 번. 오케이. It is agreed. We accept your plan. 그렇지, 이렇게 돈 듣는 거지. We do not seem to agree on much. Be gone. 좋아, 넌 나에게 돈을 주고 난 둘 다 행복해지는 거다. 자, 일단 상인 그리고 암살자를 더 고용합시다. 야, 몽골한테 650원씩 찍고 있어. 좋아, 몽골 화폐 공장이다. 저 러시아 놈들이 계속 깝죽거리는군. 저놈들을 죽이겠어. 좋았어. 일단은 무역을 좀 늘립시다. 비잔티움으로 가. 암살자 준비해. 이 앞에 요거 노예를 하고 암살자 암살 8% 도전! 튄다. 이런 쓸모없는 엔터로비엠 비엠을 위하여. 어, 하이비엠하고 똑같은 의미잖아. 뭐 이거 뭐야, 이렇게 비싸. 엄청 비싸잖아. 오, 나보다 조석병. 유자비 영원인 놈이 두 명밖에 없나? 어, 스루트한 두석병 좋아요.
이집트에 우리 뭐 된다고 시비를 걸어요. 털릴 일 있어. 자, 자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 하더만. 자살하려고? 뭐야 저 덴마크 놈들은. 뭔가 저 덴마크 놈이 뭔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군. 암살자를 한 번 더 보낸다. 어? 우리 암살자 어디 갔어? 여기 있군. 아니다, 칸을 암살해야겠어. 하, 도전! 하하. 아니 이게 뭐야! 이런 미친! 좋았어, 쪘다! 안타깝군. 전말을 암살해야 되는데. 어, 십자군 원주 성공했대. 카이로가 전멸당했다. 폴란드한테. 덴마크가 무슨 사단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지. 십자군인가? 잠깐만, 전마들이 십자군이라면 난 보내줄 의향이 있어. 이봐, 일로 와봐. 좋아서 잠이 말려. 어, 용병 대장.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 암살 발각 실패 가능성 증가하네. 구역질 나는 음식은 물론 갑작스러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시험해볼 적당한 하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하군. 와, 뭐가 많다. 금욕. 매수당한테 드는 비용이 200% 증가. 정해까지는 아닌데 장소가 좀 세. 십자군 기사된데? 야, 이거 십자군 원전 가다가 그냥 망한 것 같은데. 오라지를 보니까. 어, 십자군 원전 가다가 그냥 망한 것 같은데? 야들 거의 다 용병을 사서 싸우네. 뭐야, 들어왔다. 아군 영주로 들어왔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한테 뭘 잘못했는지. 야, 저리고 저 칸 좀 암살하자. 5% 도전! 암살 성공해라. 난 믿는다, 성공할 것을. 한 번도 성공 못했지 않나? 아니 이게 뭐야, 또 걸렸어. 야 뭐야, 야 잠시만 안돼! 으아! 시체면허 따위 놓고. 야 카나오 전쟁해야 되나 이 삐야! 니 때문에 뭐냐, 카나오 전쟁 쳐야 되잖아. 이런 빌어먹을 경우를 봤나. 유혹합시다 고객님. Do not think our goodbye. 암살자 이 쓸모없는 놈. 헝가리잼. 헝가리네요, 덴마크가 아니라. 우리의 헝가리 친구들. 중무장 궁기병대. 야들을 좀 더 부를까? 아, 돈이 없네. 탑이 말하는 무조건 숙청입니다. 보자. 한 줄. 야들 보내도 되겠지? 어, 밑에. 혹시 모르니 사르켈 성으로 이동. 저 남자를 무리병사로만. 무리병사? 야, 에이씨, 좀 빡실걸. 어, 사라졌다. 자, 칸을 잘 설득해야 돼. 일단은 암살자 보내고. 5% 도전! 이런 쓸모없는. 야, 돈 잡아먹는 귀신이잖아. 뭐 한 번도 성공한 적을 본 적이 없어. 이런 빌어먹을.